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진과 지방 액상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건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76명, 아직도 12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재민은 1,300여 명으로 흥해 실내체육관과 흥해 공구 등에서 힘든 대피소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 결정이나 살던 집을 두고 임시주택으로 이주한 이재민들도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은 고통은 털어내기 힘듭니다. 주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16,000여 건으로 전파가 252건, 반파는 981건에 이릅니다. 학교도 110곳이 부서지거나 균열이 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846억여 원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 경주에 이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번 지진의 원인과 특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땅이 물러지는 이른바 액상화 현상이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한 달가량에 걸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지진 원인과 관련해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활성단층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진앙 인근의 지열 발전소가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밀 진단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은 얕은 진앙과 지진동이 증폭되는 퇴적층 지진, 지반이 급격히 약화되는 액상화 현상 등 악재가 여럿 겹치면서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뒤흔든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 충격과 여진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